오늘은 트리포터 팀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갔어요. 네, 맞아요. MBTI 숲휴가지 추천편에서 INFP에게 추천해줬던 바로 그곳이에요. 가을이라 단풍도 정말 예쁘고 팀원 모두 신나 보여요. 자연휴양림을 즐기는 여러가지 인간 유형이 있어요. 먼저 포토그래퍼형이에요. 포토그래퍼형의 특징은 세 걸음 갈 때마다 한 장씩 사진을 찍어요. 입구에 별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시작이에요. 입구에만 1시간 있게 생겼어요.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면 포토그래퍼형이 성에 찰 때까지 사진을 찍어줘야 해요. 남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데 디테일이 다르다며 같은 자리에서 수십 장씩 찍어요. 남들이 안 찍어주면 셀카라도 열심히 찍어요. 밥 먹을 때 포토그래퍼 형이 껴있으면 아무리 배고파도 기다려야 해요. 인스타그램에도 목숨 걸어요. 시아나 이 나뭇결 좀 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려야 한다며 자꾸만 조용히 하래요. 위치 태그부터 가을 느낌 스티커, 감성 글귀, 세계 산림 총회 태그까지 붙여야 만족해요. 포토그래퍼 형의 사진첩은 벌써 단풍놀이 사진으로 꽉 찼어요. 이번엔 설명형이에요. 설명형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남들에게 설명해줘야 직성이 풀려요. 자연휴양림 초입부에서부터 그녀의 설명은 시작돼요. 산림복지에 대해서 아느냐, 숲의 공익적 기능은 12가지나 된다. 놀러 온 건데 왠지 공부하러 온 기분이 들어서 자리를 피해요. 설명형의 눈에 뭐라도 띄면 바로 설명으로 이어지니 조심해야 해요. 중간중간 듣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요.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하는 기분이에요. 네? 숨만 쉬어도 왠지 건강이 좋아지는 듯한 자연휴양림에 감탄하고 있는데 설명형의 설명이 다시 이어져요. 단풍이 왜 생기지는지 아냐? 식물도 물질 대사를 하여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걸 액포에 담아둔다. 액포의 여러 색소들이 여름에는 엽록소에 가려져 있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순아나 듣고 있어? 네? 설명형의 설명 손길이 느껴질 때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은 헬스형이에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자마자 헬스형의 눈은 바빠져요. 운동기구가 있는지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근손실이 걱정돼요. 아, 드디어 하나 찾았어요. 우선 기구가 잘 작동하는지 체크한 뒤 마음속으로 별점을 매겨요. 사실 운동기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운동하긴 할 거예요. 빨갛고 노란 단풍을 바라보며 운동을 하니까 괜히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얘들아, 얼마나 남았어? 여기 이쁘잖아. 마지막은 바로 얼마나 남았어 형이에요. 더 가야 돼. 사실 이 유형은 휴양림보다 등산할 때 자주 보이는 유형이에요. 5분에 한 번씩 정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봐요. 자매 품으로 거의 다 왔어 형도 있어요. 배고파가 언제 나와? 어쩌면 그냥 성격이 급한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각자의 방식대로 자연 휴양림을 즐기는 트리포터예요. 여러분도 가을엔 단풍 구경 어떠신가요?